안녕하세요. 복자 수도자들의 영성수다, 복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모두 같이 복동이 여러분들께 인사해 볼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항상 네. 인사가 어색한 거. 그러네요. 그리고 같이 맞추질 않았더니 인사가 조금 그렇죠. 네, 어쨌거나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 신부님들도 잘 지내셨죠? 네. 네. 네, 다들 바쁘셨을 텐데요. 자, 제가 새로운 별명이 생겼어요. 우리 어른 쌤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수다쟁이 수녀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더니 수녀님께서 방송 잘 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수다쟁이 우리 신부님들과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다쟁이 신부님들과 함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마침 우리 신부님들이 모두 외국 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교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먼저 복수다를 시작하면서 이상국 신부님께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치 교회의 선교 사명의 한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선교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경험에 의하여 참된 해방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왜 선교하느냐고? 왜냐하면 성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은총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헤아릴 수 없이 풍요하시다는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이 선물의 가치를 알 권리와 이것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가톨릭 교회에 합체된 사람은 누구나 형제들에게 대한 봉사와 하느님께 대한 보답으로 신앙과 그리스도인 생활을 증거할 특정과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신자면 이제 선교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신부님들은 어떻게 선교를 가게 되셨는지 또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국 신부님께서 먼저 읽으셨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줘보세요. 제일 멀리 있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 11월 28일 뭐 기억이 나죠. 왜냐하면 제가 인사이동에 났고 처음으로 해외에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때 기억나는 거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기억이 나고 내려서도 기억이 나고 제가 필리핀에서 거의 한 5년 한 3개월, 3, 4개월 정도 국제 양성소에서 신앙원장으로서 책임을 받고 수생활을 형제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물론 제 의지는 없었고요. 예, 총양심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수사님이 좀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가야 되나요? 했더니 수사님이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순명을 했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수도회가 지금 25군데 그 분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원 중에 7곳이 해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저도 해외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게 그 곳이 장소가 어딘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장소 해외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그때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음 회기 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었던 거고 제 계획이었던 거고 하느님의 계획은 저희 장상을 통해서 제가 해외에서 수생활을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형제들과 함께 하면서 또 재밌게 놀러 지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형제들과 국적은 필리핀, 베트남, 조이스 때는 이제 동팀으로 형제, 그리고 한국 형제, 이렇게 네 개의 그 국가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뜻을 가지고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뭐 우여곡절도 분명히 있었죠.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그 적응해 가는 형제들 문화나 그런 것들 좀 이해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뭐 힘들긴 했지만 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다면 많죠.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좀 심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은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필리핀은 한 달 동안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나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봉쇄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밖을 나가지 않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한인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아랫분이 많았기 때문에 백신을 맞기는 쉬웠어요. 저 혼자는 정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1신학원에 열몇 명의 형제가 있었고 또 2신학원에도 열몇 명의 형제가 20몇 명의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만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를 다 백신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백신의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그 이웃과 함께하는 어떤 자매님께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공공진 작전처럼 일신학원에 있는 마닐라가 일신학원이거든요. 일신학원 형제들 열몇 명을 데리고 백신을 맞았고 또 이신학원도 연락을 해서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신학원은 서울에 있고 이신학원은 수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가 약한 거죠. 이제 그 형제들을 이신학원 형제들을 서울로 와서 1, 2차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자매님이 도움을 주시고 이웃분들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수월하게 일신학원, 이신학원 형제들이 1, 2차 백신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다 맞고 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일단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또 두 번째는 할 일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커다란 일을 했기 때문에 와 이제 무슨 일을 하지? 다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물어봤어요. 그 주민들한테 왜 우리한테 이러한 기회를 주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일단은 당신들은 신학생들이고 그리고 수도자리이고 우선이다. 왜 우선이냐라고 했더니 그 동네가 필리핀은 비가 많이 내려요.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많이 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이재민들 그분들을 우리 수도원에 뭐 1박 2일 정도 피신처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더니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저는 백신을 모든 형제들이 무사히 맞을 수 있는 접종을 할 수 있었다는 제가 책임자로서 아주 커다란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저한테는 아주 커다란 체험이고 또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안도와 감사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끝나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렇긴 하겠죠. 네, 네. 네, 그러면 다음 우리 강창근 신부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뭐 우리 그 신부님은 똑같이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신학원에서 이렇게 필리핀 신학원에서 생활했었는데요. 선교 체험을 했을 때가 이제 나보따스랑 똔도를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뭐 그 가난한 지역에서 이렇게 잠을 그 일주일 동안 똔도에서 잔 적이 있었는데 그 더우니까 물을 참 많이 마셨거든요. 물을 많이 마셨는데
그 물이 다 땀으로 다 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안 가도 다 이렇게 땀으로 나올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렸어요. 또 이제 잘 때는 이제 뭐 팔뚝만한 쥐가 돌아다니진 않았지만 쥐가 이제 막 사방을 돌아다니는 여러 환경에서 이제 그 체험했던 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함께 지냈던 것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거기서의 냄새나 뭐 그런 것들 참으면서 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신부님은 또 어떠신가요? 저는 파견될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선배 수사님이 인사명령 공문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런 인사를 내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불평을 했던 모습을 보고 제가 어릴 때 마음속으로 그 선배 수사님을 비난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수도생활 오래 하신 분이 순명이 아직까지 안 되시나? 저는 제가 인사발령의 대상이 되고 난 다음에 느꼈어요. 아, 제가 순명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제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 인사명령이 이루어졌을 때만 아, 그런 경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순명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그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수도원의 한 공간에서 형제들과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른 선배 수사님이 오시면서 제 손을 잡더니 지인 수사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하면서 무슨 일 있어요? 아무 답변을 안 하고 제 손을 잡고 게시판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인사명령이 붙어 있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제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유기서원자고 아직 종신서원도 하지 않았을 때인데 국제 공동체를 시작하겠다는 공동체 결정과 함께 이제 공동체를 꾸리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상욱 신부님하고 강창현 신부님 생활했던 곳이 그 제가 처음 가서 공동체를 같이 꾸리고 또 건물도 짓고 그때는 이제 빌려서 살았는데요. 건물 짓고 형제들의 첫 반을 받고 또 함께 양성하면서 또 거기에 이제 필리핀하고 한국 사이에서 혼인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좋은 의도, 좋은 만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교구에서 그런 그 진위를 좀 면담을 통해서 가려달라 하는 역할도 함께 했고 또 학교에서 공부도 하면서 또 가난한 지역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미사도 함께 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양성소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국제 양성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선교 체험도 함께 하는 그런 무엇보다도 어렵게 가서 저도 모르게 가서 나중에는 아 하나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네. 유기서원자셨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내 속으로는 공동체가 정신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정말 가서 집도 없고 이제 물론 빌려서 사는 집은 있었지만 거기서 어떤 준비도 없이 덜컥 국제 양성소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함께 힘을 보태라 하는 그 결정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고 참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또 제가 땀도 많아서 생활하면서 옷을 세탁을 하면 입고 있는 옷이 젖어버리는 다시 세탁을 하고 또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공문이 좀 힘들게 나와서 낙담하고 있는데 지인 신부님 공문을 보면서 좀 아우 열심히 살아야겠다 불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인 신부님 앞에서 아 불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수생활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후배인 형제가 제일 먼저 가고 예, 그렇네요. 기초를 닦아놓고 그 다음에 수사님 가고 그 다음에 제가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사님이 거기 계실 때 전화하게 되면 정말 고생 많지라는 그 대화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더라고요 거기를. 네, 근데 그때 순명하신 결과로 지금 네. 더 큰 복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끝에 하느님께서 맺어주시고자 하는 열매는 감히 그 새싹 가지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선교를 갔을 때 이미 안정된 다음에 가서 사실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그 제가 한번 필리핀에 거기 제2신학원인가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멋있고 참 정말 잘 지어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노력이 바로 신부님의 노력이었군요. 피땀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모든 게 아름다운 게 다 그 안에는 그 어려움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좋다라고만 봤던 것들이 신부님들의 어려움이 다 그 밑에 땀과 또 피까지는 아니겠죠. 있어서 지금 그렇게 땀이 많이. 땀이 많이. 네, 저도 그거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멕시코에 있을 때 처음엔 저희도 사복을 했었어요. 근데 네. 티셔츠를 입으면 오후 되면 꼭 한번 다시 갈아입어야 되더라고요. 땀이 너무 나서.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너와 나의 그 땀 냄새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다 같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때 고생을 했지만 지금 두고두고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선교를 가보는 게 자기 자신의 영성이라든지 아니면 수도생활 하는데도 참 많이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견디는 힘을 더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더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게 좀 피해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더위도 아유 그 멕시코를 생각하면 언제 멕시코만큼 더워질까 하다가 보면 여름이 끝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견디는 힘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창설 신부님이신 박유룡 신부님께서 가족과 함께 연결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창근 신부님께서 거기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무엇하러 내셨는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내셨다. 사람을 구해서 하느님께 돌아가게 하면 이것이 하느님 뜻을 채워드리는 것이다. 결국 자녀를 낳아 착한 영혼을 하느님께 돌려보내면 하느님의 뜻을 채워드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도리어 독신 생활을 함으로써 좋다고 하셨다. 우리가 나가서 전교하여 영세시키고 거룩한 길로 나가게 한다면 이들은 우리 모두가 낳은 것과 같다. 한 집에 나면 한 피가 통하듯이 우리는 우리 정신을 통해 주어야 한다. 성인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요 비천한 자일수록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누구든지 힘쓰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된다. 우리 주의, 우리 완덕론을 후손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복자 가문의 정신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욕구를 버림과 동시에 인간적인 그런 한계를 극복하면서 하느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지녀야겠는데요. 그러면 선교지에서 나는 이런 것까지 해봤다. 나는 또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음식이 때문에 어려웠다는 것이라든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도 읽으신 분이 그럼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영어랑 그 뭐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가 있는데 일단 영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한 6, 7개월 지났는데 영어가 안 돼서 그 저희 영어 선생님한테 왜 지금 6, 7개월 지났는데도 왜 영어가 안 되냐 막 이렇게 제가 약간 화를 내면서 물어봤어요. 안 되는 영어로.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다. 한국 사람들은 1년도 안 됐는데 말을 되게 유창하게 막 나오는 거를 막 기대를 한다. 그래놓고 몇 개월 지났는데 안 되면 막 화를 낸다. 그래서 제가 아 예 알겠습니다 화 안 내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도 1년이 지나고 조금 영어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수녀님을 모시고 어디로 이제 이동할 때였는데 제가 운전하고 있어 그 수녀님 옆에서 한
5-6개월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도 저한테 화를 약간 내시면서 영어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왜 말이 안 터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다 그래요. 1년도 안 되는데 말이 막 정말 유창하게 나오는 거 막 기대하는데 막 안 되니까 화가 난다고. 교수님 한국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사를 해야 되니까 강론을 저 그 누구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갔는데 이제 가는 길에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영어로 막 강론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이 뭐 막 영어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제가 만나기로 한 사람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뭐 하고 있나 계속 막 이제 말하는 연습, 읽는 연습이랑 말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연습 막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따라오시면서 열심히 듣다가 신부님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래서 강론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서 산책하면서 계속 이제 말하는 연습을 했던 거가 기억나고, 두 번째는 그 그러니까 부활절이 되기 전에 우리 그 신학원에 가기 전에 어느 버스 정류장에 성주관이었던 것 같아요. 성주관 전부터 그분이 계시긴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먹고 자고를 하셨어요. 잠을 어디서 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항상 버스 정류장에 지날 때마다 그 노숙하는 할머니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제 마음에 요번 부활절 성야 미사를 이분과 함께 해야겠다. 근데 이제 그분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 버스 기사 아저씨들이나 그 컨덕터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이 자꾸 그 밥을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도 뭘 갖다 주기, 여러 번 갖다 드렸는데 갖다 드릴 때마다 몸에서 나는 그 오줌 냄새, 똥 냄새가 너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분을 지나치고 우리끼리만 부활을 잘 지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리핀 그 수사님한테 좀 얘기를 해서 같이 우리랑 같이 부활절을 지내자라고 얘기를 건넸는데 그분이 이제 그게 싫었는지 그다음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되게 큰 마음을 먹고 막 그 오줌 냄새, 똥 냄새가 나니까 우리 그 자매님한테 좀 이렇게 씻겨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의 제안을 듣고서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러니까 딸이 싫어가지고 딸이 구박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 거기서 나와서 시위했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함께 했으면 더 인상적이었을 텐데 아무튼 네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분께 뭔가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집으로 네네네.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유진 신부님. 저는 잘 먹으니까요. 음식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 길거리 음식, 네. 아주 저렴하고 또 위생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길거리 음식도 현지인들하고 잘 어울려 먹으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데는 뭐 걸림돌도 없었고요.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다만 이제 마음을 붙여서 살기 시작했을 때 어려운 사건을 두 번 겪었는데 그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품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푼이라는 이제 현지 교통수단이 있는데 어디서나 탈 수 있고 또 어디서나 내릴 수 있습니다. 지푼이는 열려있기 때문에 이 우범지대라고 할까요? 또 나쁜 마음을 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를 입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버스지만 이제 지프 정도 되기 때문에 낮아요. 뒤에서 그래서 고가의 필리핀을 여행할 때 그 당시에 고가의 장신구들을 착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뭐 어떤 책자에는 나와 있던데
장신구를 하고 있는 여성의 이제 귀걸이를 하고 있는 여성의 귀걸이를 가져가는 장면.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는 구조거든요. 집분이는 다 마주 보고 있고 뒤에서 손을 넣어서 그 귀걸이를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이 귀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걸 확 가져가면 부상이 생기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고 또 그 소매치기도 당했습니다. 근데 뭐 금액이 뭐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신분증이나 이런 그 아이디가 없어지면 발급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어려움.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다니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골목으로 가서 보통 그때 이제 범죄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 세우라 그러는데 세우지도 않고 나중에 그 탈출하려고 했더니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싸움으로 힘은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총기 소지가 또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무기를 만지지 못하도록 앞에서 몸을 제압하면서 시동을 끄고 운전석 쪽으로 탈출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다시 마음을 붙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아,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또 강도나 도둑 뭐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그날 밤에 짐 싸갖고 왔을 것 같아요. 다리가 후들어서 떨려요. 네, 너무 무서우셨겠어요. 저희 수녀님 중에 한 명은 길을 가는데 어느 이제 남자가 팔짱을 탁 끼면서 총을 들이댔대요.